오늘 메이크업은 뭔가 조금 특이하죠? 제가 SNS 계정에 제목을 정해달라고 사진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메이크업입니다. 사실 연구 중에 살짝 수정했어요. 히히. 더빙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제목을 못 정한 나래기. 주근깨도 될 수 있고 말갈량이도 될 수 있고 오렌지 가집도 될 수 있는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렌즈부터 껴주고 시작할 건데요. 렌즈는 호박색 빛이 많이 도는 브라운 렌즈를 초이스했어요. 브라운 렌즈를 끊은 지 오래됐는데 이 렌즈는 제 인생 렌즈에 등극했습니다. 이제 베이스에 들어갈 단계죠. 커버감이 약간 있는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베이스는 생략해줄게요. 주근깨를 표현해줄 거여서 피부의 잡티를 전부 가려줘야 돼요. 대신 두꺼워지지 않게 표현해줍시다. 매트한 파데를 사용했으니까 조금 촉촉한 결 표현을 위해 브러쉬를 이용해서 도포해줄게요. 이 브러쉬는 제가 정말 아끼는 브러쉬여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결자국이 안 남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하고 싶을 땐 꼭 사용해줘요. 이 제품은 정말 정말 커버가 잘 돼요. 하지만 기초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약간 떠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조금 먹여준 다음에 콧볼, 눈 주변 등 미처 도포되지 않은 부분에 다시 한번 두드리며 밀착시켜주세요. 목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남은 여분으로 목에도 꼼꼼하게 두드려주세요. 이제 투명 파우더를 이용해서 피부 표현을 마무리해줄 건데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색이 없는 타입의 가루 파우더라 유분기를 가볍게 잡기 좋은 제품이에요. 피부 보정을 다 마쳤으면 아이 메이크업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섀도우로 섀도우 겸 쉐딩을 해줄 건데요. 약간 우유를 많이 탄 커피 느낌의 컬러예요. 우선 콧대 부분에 쉐이딩을 해주면서 눈썹도 살짝 스쳐줍니다. 그리고 약간 말괄량이 느낌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코끝을 둥글게 표현해줬어요. 아래 턱 부분에도 칠해주고 눈에도 전체적인 음영을 깔아준 뒤에 같은 컬러로 턱에도 쉐이딩을 해줍니다. 확실히 윤곽이 살아났죠? 이제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한번 빗어준 뒤 브로우에 들어갈 건데요. 브라운 컬러의 케이크 브로우로 그려줄 거예요. 살짝 둥그런 형태의 브로우를 표현해줄 겁니다. 눈썹을 들어 올려준 뒤에 뒷부분부터 약간 처진 듯이 내려 그려주세요. 그리고 앞부분도 들어 올려서 둥글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눈썹뼈가 들어가는 부분 바로 윗라인을 따라서 그려주면 쉬워요. 전체적으로 한번 빗어준 뒤에 반대쪽 눈썹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줄게요. 이제 브라운 컬러의 펜슬 브로우를 사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줄 거예요. 부드럽게 그려지는 타입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손에 힘을 빼고 터치하듯 빈 곳만 메꿔주세요. 그리고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눈썹 톤을 밝혀줄 건데요. 역시 호박 톤의 색상을 사용할 겁니다. 눈썹이 난 반대쪽으로 터치해주며 색을 입혀주세요. 살짝 픽스해주면 안녕. 이제 펄이 들어간 브라운 섀도우로 눈 전체에 깔아줄 건데요. 이 섀도우는 제가 사용했던 섀도우 중 발색이 가장 잘 됐던 섀도우였어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눈 중앙에 콕콕 찍어준 뒤 가로로 펴주며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이 정도로 발색됐으면 오렌지빛이 약간 섞인 매트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눈 아래 삼각존을 터치해줍니다. 이제 또다시 비슷한 컬러의 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상큼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아이 같은 이미지를 원해서 살짝 올려서 그려줬어요. 이 펜슬 라이너는 다른 펜슬 라이너에 비해 번짐이 적고 픽싱이 빨리 돼서 좋더라고요. 연한 메이크업을 원하지만 펜슬 타입은 번져서 싫다 하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앞부분까지 자연스럽게 그려주며 점막을 채워줍니다. 이제 아이래쉬를 붙여줄 건데요. 눈이 동그래 보이기 위해서 중앙 부분 위주로 붙여줄 거예요.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원해서 언더래쉬를 사용해봤는데 정말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대신 잘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눈 굴곡이랑 맞지 않아서 붙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꼭 잘라서 중앙 부분에만 붙여주세요. 실제로 보면 정말 내 속눈썹처럼 자연스러운데 카메라가 담지를 못하네요. 뚜르르. 아무튼 이렇게 연출했으면 약간 골드빛이 들어간 펄 섀도우로 밋밋한 눈을 살려줄 거예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동자 중앙 부분과 눈 앞부분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볼륨 타입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조금 더 촘촘한 속눈썹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티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칠해줬어요. 마무리로 손가락으로 속눈썹을 살짝 픽스해주면 뭉친 마스카라도 나오고 정말 깔끔한 아이래쉬가 표현됩니다. 이제 블러셔 차례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오렌지빛 블러셔를 1차로 발라줍니다. 사물 눕힌 모양처럼 전체적으로 블렌딩해주세요. 볼 부분을 먼저 U자 형태로 칠해주고 코는 마지막에 이어서 V를 뒤집은 모양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옐로우 섀도우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발색에 정말 감탄한 아이예요. 하지만 가루가 넘나 많이 날린다는. 어쨌든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오렌지 블러셔 윗부분을 레이어링 해줍니다. 옐로우 색상은 얇게 윗부분에만 깔아줘야 자연스럽게 연출돼요. 코에 조금 더 얹어주고 메이크업이 조화롭게 되기 위해 눈 끝부분에도 연하게 칠해줄게요. 처음 사용했던 블러셔로 한번 정리해주면 블러셔 끝! 이제 립 차례입니다. 립은 MLBB의 느낌의 립을 사용할 거예요. 톤 다운된 컬러인데 은근 오렌지빛이 많이 돌아서 메이크업과 어울리더라고요. 안쪽에만 발색해준 뒤 립브러쉬를 이용해서 경계를 없애줍니다. 통통 튀기만 하는 메이크업을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자연스러운 립 표현을 위해 한 겹만 발라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촉촉한 립을 표현해 줄 겁니다. 짜서 쓰는 타입의 무색 립밤을 사용해서 입술 전체적으로 톡톡 두드려가며 얹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남아있던 노란 섀도우를 살짝 얹어줍니다. 대신 테두리만 얹어야 해요. 와, 다 조화로운 메이크업이 됐어요. 짝짝짝짝짝. 얼굴의 윤곽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건데요. 약간 골드빛이 도는 색상이에요. 브러쉬가 아닌 마른 스펀지로 두드려준 뒤 입체감이 있어야 할 부분에 살짝씩 두드려줍니다. 블러셔 겸용인데 저는 하이라이터로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빛이 돌아서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정말 정말 마지막, 드디어 이 메이크업의 핵심인 주근깨를 그려줄 차례예요. 아이라인을 그릴 때 사용했던 펜슬 라이너로 듬성듬성 힘을 빼고 찍어주세요. 너무 진하거나 간격을 좁게 두면 부자연스럽게 되니 주의합시다.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준비해주세요. 손등에 살짝 덜어서 끝이 뾰족한 라이너 브러쉬에 묻혀줍니다. 듬성듬성 그려져 있는 주근깨 사이에 작게 콕콕 찍어주면 주근깨 끝! 그리고 약간 티가 날 수 있으니까 아주 처음에 사용했던 스펀지로 살짝 눌러주며 경계를 흐리게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얹어주며 정말 원래 내 피부에 있던 주근깨처럼 표현해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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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번에도 또 앞머리를 풀어줘야겠죠? 잠시 헤어스타일링 좀 하고 올게요. 완성! 여러분, 저 좀 말갈령이 같나요? 사실 이 영상속 모습이 제 진짜 모습이에요. 하하. 장난이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실 거죠? 그럼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 하지 마. 아까 쳐. 어떻게 자 또 뭐야? 카메라 여기 나간 거. 많이 아프지 카메라야? 막 깝쳐봐야 돼. 하고 있어? 뭐야? 안 한다 그랬잖아.